1번, 2번, 2까지 따라붙습니다. 그러면 1번, 1번, 7번, 4번, 6번, 7번, 8번, 9번, 단독 선두에 밀리언 가드와 안쪽 브라운함이 경주를 1110m, 제주의 육경. 금요일 제주 육경주입니다. 라이브 방송으로 복병마 두 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검받고 나오는 2번마 달빛영웅 능검이 좋았다. 자, 8번마 전명혁신도 역시나 개검받고 나오는데 안덕수주시가 기습 선행쏘고 버티면 또 할 말 없다. 수양마 두 마리를 제가 대당마로 언급을 드렸습니다. 2번, 8번 그녀께 3번, 2번, 8번, 그녀께 3번, 8번, 2번 두 마리의 종반 접전 선두 8번 전동혁신과 바깥쪽 2번 달빛영웅, 2번, 8번 두 마리 발, 2번, 8번, 3번. 경주리 900m, 제주 삼경주 출발했습니다. 금요일 제주 삼경주입니다. 자, 1번 리더 덜 팔리고 안 팔려요. 밀러프 때립니다. 인코스 2점에 직전 경주 땡겨주면서 탔죠. 동주입니다. 자, 1번 마마골드. 자, 요놈 쌍복식 대가리도 넣고요. 자, 수영 갔다가 왔죠. 5월 17일 날 널널하게 대가리 치고 승군했는데 주행 중지하는 바람에, 주행 거부하는 바람에 수영을 좀 거쳐갖고 능범, 재범 두 번 받고 나온 전현중이라기 순간 7번마 동백 여신의 왓짱입니다. 자, 쌍복식 1번, 7번, 1번, 7번 주력에 4번, 4번 제이킹의 역주가 보면서 4번이 3위까지, 7번 2위까지 따라붙습니다. 선두는 1번, 1번, 7번, 4번, 6번 앞서면서 결선토가 합니다. 2등급 광장들의 1400m 11경주 토요경마 과천 마지막 11경주입니다. 코리아 스프린트컵 나가서 나름 잘 뛰었던 4번마 빈체로 카왈로가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해 보입니다. 쌍복식 4번 대가리에, 야, 요거 송재철이가 요게 선행 갈 수도 있어요. 밀리언 파티 얘도 굉장히 빠른 마필인데 장복식 4번, 6번, 4번, 6번 주력에 2번, 6번 밀리언 파티 2위까지 노래답에서 크라우드 함성을 따라잡았습니다. 빈체로 카발로 단독 선두에 밀리언 파티와 안쪽 크라우드 함성 3마리가 앞섰습니다. 게이트 열리고 국산 4등급 말들의 1600m 승부가 시작됩니다. 8경주 토요경마 과천 8경주입니다. 대가리 한번 꺾고 대당을 노리는데요. 자, 우리 백전노당 박태종이가 선 3번마 백두보이가 이번에 찬스를 만난 것 같습니다. 3번 백두보이를 놓고요. 기력 한방. 자, 1번마 명성축제 때려야죠. 쌍복식 3번 1번, 3번 1번 주력에 2번, 2번 미래타워는 2위 접전에서 이제 3위권으로 밀려납니다. 3번 백두보이와 안쪽에 1번 명성축제, 바깥쪽 2번 미래. 서울 7경주 출발했습니다. 토요경마 과천 7경주입니다. 자, 7번 마이티 네오라는 축이 있는 경주입니다. 자, 마이티 네오를 놓고 압축을 해서 공략을 해야 되겠는데요. 자, 역시나 감량으로 우승하는 5번마 스톰바이다. 앞전 경기에 빨리 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쌍복식 7번, 5번, 7번, 5번 2위권 서밋 안쪽에서 5번 스톰가이가 바깥쪽 8번 금성 크라우드를 위협해 나오고 있습니다. 7번 마이티네오 단독 선두에 2위권 접전 속에 안쪽 앞서는 5번 스톰가이. 부산 경남 4경주 출발했습니다. 금요일 부산 4경주입니다. 7번 배송플라이 얘가 좀 끌리는 마필이죠. 끌리는 것만 잘 잡고 가면 참고를 할 수 있는 출투 동작은 있지만 컨디션 좋아 보입니다. 자, 요거 7번 배송플라이의 앞방으로 한번 조지고요. 3번 탐나 슈퍼, 7번 대가리에 3번, 7번 대가리에 3번, 한가운데 6번 쉐클로드 두 마리의 뒷심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쪽에 8번, 바깥쪽에 6번, 6번이 빠른 듯 6번, 8번 두 마리의 접전으로 7번 대성플라이의 뒤를 따라갑니다.